벤쿠버의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새로운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은 바로 보트레이스. 보트레이스가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데 한국에는 많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디스코드 서버 50명을 초대해서 저희가 상품을 걸고 한번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분상 3만원, 1등에게 3만원이고 바로 입장을 일단 해보도록 할까요?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오 좋아요. 규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들어오신 분이 우승을 하는 거고 보트가 부서지면 바로 탈락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몸싸움 무조건 가능합니다. 옆에 사람 보트 부셔도 돼요. 부딪히기 되고 길막도 다 됩니다. 자, 같이 죽는 메타 무조건 가능합니다. 제가 코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따가 오셔서 여기 보트 하나 원하시는 거 하나 먹을 거고 여기서 시작을 하실 겁니다. 여기로 쭉 오실게요. 여기로 쭉, 여기 커브, 여기 커브 쭉. 자, 여기엔 두 갈래 길이에요. 뭐가 더 빠른지는 난 아직 모르겠어. 뭐 왼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급커브라서 여기도 두 갈래 길. 여기로 쭉 와서 여기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50명 중에 한 명이 오늘의 우승자가 되는 거. 누가 될지 몰라요. 폭죽 터트리면 시작이야. 어? 돌아가? 움직이지 마. 자, 갑시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또 내려. 자, 과연 오, 커브 되게 잘 도는데? 어? 쪽길을 선택을 했는데 아, 이탈자가 많아요, 이탈자. 자, 이탈한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지금 1등. 오,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라? 와! 과연! 이 사람은! 자, 들어왔으면 보트 깨고 다시 양털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직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 아직 좀 헤매는 사람이 너무 이 사람 스트레스.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이 사람 보트 내려, 너. 자, 새로운 규칙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색깔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상대입니다. 이제부터 색깔별로 다섯 판을 할 거고 1등만 다섯 팀에서 한 명씩 뽑을 거고 나머지 최종 5인 결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랑 팀 출발합니다. 준비됐어? 자, 이 10명 중 한 명만 올라가는 거야. 시작하면 가는 거야. 어어어어! 돌아가. 준비. 어어어어어어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일로 와. 너는 뒤에서 시작해. 자, 부정 출발 안 돼요. 나 여기 시작해. 자, 부정 출발 걸러낼 거야. 이렇게 준비 시작 갑니다. 자, 과연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오, 커브를 오, 한 명만 제대로 돌았어. 오, 김태패님인 것 같은데 이거. 자, 오, 김태패님 근데 이탈하셨고 타이거님은 크게 돌았어요. 자, 크게 도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치, 크게 도는 게 더 빨라. 자, 크게 도는 게 더 빨라요. 자, 자, 과연 타이거님은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자, 1등. 오, 근데 뒤에 한 명. 아, 오케이. 자, 타이거님. 자, 주황색 출발합니다. 준비. 우. 어. 자, 너 내려. 두 명 내려. 자, 두 명 내려. 자, 두 명 내려. 자, 넌 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카이야 넌 여기 시작하는 거야. 자, 준비 시작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과연 자, 킹님 출발합니다. 아, 여기 멈췄어. 오, 보트를 부셔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보트를 부셔서 걸렸어. 오케이. 자, 킹돌이 우승. 와, 아, 여기에 걸리네. 알고 있었어요, 님들? 여기 걸리는 거? 와, 신기해. 나 처음 알았어. 준비됐으면 끄덕끄덕. 오케이, 끄덕끄덕. 오케이. 자, 준비. 자, 내려. 자, 내려. 시작! 자, 갑니다. 돌아가는 길로 크게 돌았어요. 오, 야, 와, 코너링 훌륭한데? 와. 오, 잘못했어. 지금 어디 가요? 어디 가나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 가나요? 하이드라 님이 지금 꽁승. 자, 노란색 옷이 이대로만 가면 오케이. 자, 준비. 안 적네. 훗.
자, 4명 내려. 4명 내려. 시작!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코너링이 잘 못 돌더라. 와, 그래도 압도적인 1등이네. 야, 오웬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패배자들 웃자일까? 패자 부활전? 백큐베스에서로 할까? 결승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게 한번 할 거예요. 자, 결승자분들 집중해주세요. 6명이서 한 팀을 움직일 거야. 즉, 보트 하나만 탈 거예요. 그리고 팀끼리 누가 운전할지 서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팀을 짜세요. 타이거와 킹갓돌이는 A팀, 떨거지 팀은 B팀, 자, 여기 오맨팀이 C팀. 자,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 보트 쳐도 돼. 뒤에 있는 사람들 내려봐. 네, 재미있게 하나 추가할게요. 뒤에 깔 수 있게 내가 해줄게요. 색깔별로 1, 2, 3 시작! 자, 출발합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약간 하이드라님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자, 타이거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아이템 깔아, 아이템 깔아. 자, 킹갓돌이. 자, 오, 야! 와, 타이거님! 와, 운전 무슨 일이야, 이거? 와, 와, 이 사람! 와, 와! 야, 이거! 와!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첫 판은 연습게임으로 할게요. 왜냐면, 연습게임 필요했어. 응원단! 야, 응원단이다, 응원단! 준비 시작! 자, 갑니다! 자! 자, 와, 타이거님, 이번에도! 이번에도! 오! 오! 야, 보트 부셨어! 와! 보트 부셨어요! 와! 야, 레전드다! 와, 킹돌이! 킹갓돌이! 상대 보트 부셨어요! 와, 레전드다, 방금! 자, 갑니다, 갑니다! 자, 킹갓돌이 팀! 타이거님, 과연 이번에도! 와, 엄청난! 와! 와, 이거 봐봐. 진짜 코너링 예술이야, 내 예술. 자, 타이거님. 타이거팀 승리. 이제 대망의 1대1 결승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설 시간이에요. 이번 한 번도 수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한가, 이거는? 먼저 두 바퀴 도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시작! 자, 갑니다. 자, 과연 타이거가 우승할 것인지 아니면 킹갓돌이가 우승할 것인지. 자, 코너링은 와, 역시 타이거가 수월한데, 자, 하지만 변수가 많아서 지금 둘 다 약간 헤매고 있어요. 자, 타이거 과연. 와! 야, 타이거. 와! 타이거. 와, 둘이 근데 둘이 비슷해. 더 웃긴 거 둘이 비슷해. 자, 타이거가 그래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타이거님은 크게 도는 거를 선택을 했고, 킹갓돌이도 크게 도는 걸 선택했어요. 자, 하지만 아직은 변수의 길이 많아요. 변수의 길이 많아요. 오! 아, 이쪽 안쪽 길이 있었구나. 자, 타이거님 안쪽 길을 택했어요. 와, 하지만 여기 안쪽 길은 많이 느리다는 점. 아, 킹갓돌이 지금 무슨 일인가요, 킹갓돌이. 아, 오, 하지만 역전의 기회가 있어.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될 것인가. 타이거는 과연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돼. 킹갓돌이 안 돼. 안돼. 자, 와, 진짜 잘한다 타이거. 와, 타이거님. 아이, 왜이래 이거. 야, 이 사람. 자, 타이거님 과연 킹갓돌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아, 자, 타이거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뿌뿌뿌뿌. 와, 박수. 와,